오늘도 꾸릉이는 평범하게 콜라캔을 개박살 냅니다. 북극곰만 콜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. 미어캣도 콜라 좋아합니다. 아무튼 발정으로 인해 밥이나 물을 잘 먹지 않는 꾸릉이를 위해 음수량을 늘릴 캔디를 벽에 붙여줍니다. 근데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예요? 아, 돌려서? 되게 대머리 같다. 참고로 전 탈모 아님 키. 제가 주변에 있어서 잘 먹지 않는 것 같아 조심히 도망갑니다. 아씨, 저거 누가 저기 놨어? 나겠지 뭐. 아무튼 제가 자리를 피해주니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. 아니 왜 캔디에 똥꼬를 비벼? 똥꼬 달콤한 냄새 나겠네. 버려줍니다. 그리고 꾸릉이에게 패배한 마봉이입니다. 꾸릉이에게 던져진 지 약 3시간 만에 마봉이는 개박살이 났습니다. 1대 마봉이도 개박살이 난 상태로 저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고양이 낚싯대로 놀아줄 겁니다.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길이가 엄청납니다. 이걸로 꾸릉이의 흥분을 잠재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꾸릉 안 돼! 바로 시도해봅니다. 관심이 없니? 여자친구에게도 해봅니다. 관심이 없니? 아주 둘 다 여자라고 같은 편 먹고 관심을 안 주네. 꾸릉아, 이거 5,000원이야. 5,000원어치 리액션 좀 해줘. 알고 보니 여기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. 이 끈을 풀고 다시 시도해봅니다.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? 그래도 사장님이 분명 미어캣도 관심을 줄 거라고 했으니 좀 더 열심히 흔들어봅니다. 다음은 제가 하도 발을 물려서 꾸릉이 팬분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발 인형입니다. 생각보다 엄청난 디테일에 놀랐습니다. 제 발을 좋아하니 이 녀석도 좋아하겠죠? 야 꾸릉아, 야. 꾸릉이는 제 발만 좋아합니다. 좀 더 신박한 걸 가져오라며 제 손가락에 똥꼬 트월킹을 좀 추고는 떠나갑니다. 쿠키 영상. 이거 선물해준 사람한테 이럴 거야. 나도 들어가. 이거 선물해준 사람한테 여자친구가 그 선물 짓밟았다고. 뭐가 짓밟아? 나도 맞는 건데. 쿠키 영상. 꾸릉아, 얘 봐. 보고 있어. 아, 얘 똥꼬 냄새 나. 야 꾸릉아, 비켜봐.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, 궁둥짝 만지게 해줘. 궁둥짝, 궁둥짝.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, 궁둥짝 만질 수 있게. 궁둥짝, 궁둥짝.